안녕하세요. 저는 포천시청 단식선수 정희수입니다. 변두리콕 TV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복식 길게 올리는 수비를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 거의 복식은 네. 백 위주로 치니까 이렇게 백을 먼저 받치고 네.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백 그리고 엄지손가락 어디 위치에? 여기에 잡으면은 네. 이렇게 바로 못 치거든요. 네. 포핸드를. 그래서 네. 약간 여기 선 쪽에 잡아주는 게 제일 아, 좋은. 그래서 네.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서 칠 수 있고 아, 이렇게 모서리. 잡으면 여기를 못 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선 있거든요. 여기를 아, 이렇게 잡아줘서. 모서리 쪽에 그쪽에? 네. 아, 네. 그리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세는 높으면 그러니까 스매싱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높으면 낮은 걸 못 치게 되고 낮으면 높은 걸 못 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눈높이에 그 상단에 맞추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공을 칠 때 라켓 어떻게 휘둘러야 될지. 공으로 쳐서 보여드려요. 네, 네. 쳐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언더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쳐줘야 돼. 언더를 한다고. 네. 이렇게 해서 위로 쳐버리면은 짧고 짧아지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. 그래야지 길게 뻗어서 수비하기가 편해지거든요.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짧아져서 바로 공격 당하게 돼. 그러니까 다리도 같이 움직일 수 있네. 다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이렇게 못 치거든요, 바로. 네, 이렇게 뒤꿈치를 떼고 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. 그러니까 반대도 치고, 이쪽도 치고, 이쪽도 치고, 이렇게. 왼손잡이 분들은 왼발을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. 계속 뒤꿈치를 떼고 움직여주세요. 그러면 이 홀리는 수는 언제 생각하세요? 이제 상대방이 약하게 때렸을 때는 이제 수비하기가 보이니까 원래는 계속 이동, 대각선 직선 이동을 시켜주는 스트로크란 말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약했을 때 이제 딱 올려주고 또 다음 수비 보고 이렇게 하는 거. 아, 상대방이 많이 했을 때 체력 소모를 네. 많이. 네. 그냥 때려라 하고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 거. 그러면 아까 그립 설명하셨는데 네. 그립을 이 뒤를 잡아야 될 거 아니면 앞을 잡아야 될 거? 수비는 앞에를 잡는 게 앞에를 편할 거. 네. 수비는 앞쪽에 네. 너무 앞도 안 되고 약간 네. 중간? 앞쪽? 네, 이쪽? 너무 뒤나 앞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뒤에 잡으면은 스윙이 빨라야 되거든요. 근데 네. 뒤에 잡으면은 느려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을 잡고 빨리 해줘야 돼. 스윙이 느려지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앞에 잡아서 쳐줘야 돼. 앞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? 저 여기는 앞에. 네. 앞에 동작이고 여기는 이제 뒤에 여기는 수비 동작. 여기는 이제 뒤에 동작. 복식이 이제 그래서 어려워.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막 잡아야 돼서 네 그게 어렵더라고. 움직이나요? 당연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